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 연기되었던 이제 시험의 일정들이 다 나왔는데요. 좀 우리 예상과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뭔가 확정이 된것 때문에 우리가 맞춰서 이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합시다. 예,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수입물품이 매매 계약상의 하자 보수보증 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가나다라를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는 이게 법의 101조의 해외 인가공 물품 등의 감세 규정이라는 건 봐서 알겠지만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런 말을 더 붙여야 될 거예요. 문제 26번의 앞부분에 이 표현을 더 붙여보세요. 관세법 제101조 해외 인가공 물품 등의 감세 규정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을 산정할 때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해외 인가공 물품의 감세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잠깐 보고 가시죠. 해외 인가공 물품 등의 감세는 두 가지가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를 보내서 외국에서 제조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경감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는 간단한 가공이나 수리를 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이 문제는 지금 수리 부분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가공 또는 수리라고 했으나 이 가공은 우리 첫 번째 해외 인가공 물품 등의 감세 대상인 그 가공과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경미한이란 말은 쓰진 않았지만은 매우 미미하고 경미한 정도 수준의 가공을 말하는 것이죠. 거의 뭐 수리와 같은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수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문제입니다.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수리를 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될때 이것이 중국에서 만약에 처음에 왔었던 그런 물품이라고 한다면 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고장이 나서 그것을 다시 중국에 보내서 수리하고 들어오게 될때 우리나라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까지 물품은 움직이면 돈이니까요. 그래서 이 가치가 많이 높아졌다고, 즉 가격이 많이 높아졌다고 이 움직이는 구간 동안에 발생한 총 가치에 대해서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할 거예요. 왜요? 지금 이전에 수입한 이 물품에 대해서 좋은 물건을 받지 못해 지금 얼마 써보지도 못하고 망가진 것을 지금 외국으로 다시 보내는 것도 답답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을 때이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중국 있고 우리나라가 있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건이 나가서 수리를 하고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이 물건이 만약에 100달러짜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수리비가 50달러라고 보시죠? 좀 많은가요? 예, 그럼 이제 들어올 때 가격은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과세 가격은 얼마예요? 이때 과세 가격은 분명히 100달러보단 넘을 겁니다. 100달러짜리가 가서 50달러에 수리비가 들었으니까 150달러인데 여기에 지금 이만큼의 왕복 운임이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왕복 운임이 만약에 50달러다. 여기도 50달러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해상 운임만큼은 이거는 30달러다. 요만큼도 30달러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냐라는 거예요. 원래 과세 가격이라면 100달러에다가 나갈 때 운임 50달러에다가 수리비 50달러에다가 들어올 때 운임 50달러. 이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과세각이고 여기다가 이제 관세를 곱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만약에 1년 안에 나갔었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수입이 되었다가 1년 안에 수리하러 이렇게 나갔다 온 경우라면 즉 워런티 기간, 하자 보수 보증 기간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온 경우라면
이런 수리를 받는 사람에게 이 전체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경감하기로 했냐면 이 100달러 경감하고 50달러 경감하고 또한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해상운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두 개를 또 경감하기로 한 거예요. 법의 101조 보시면은 제목이 해외 인가공 물품 등의 감세인데요. 거기 1항에 1호는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호는 가공 또는 수리할 물품이라고 했는데 이두 가지의 이 가공이라는 표현은 수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관세 경감액은 시행령 119조인데요. 그 중에 2호, 이게 바로 지금 이 문제에 있는 거네요. 2호, 가공 수리 물품의 수출 신고 가격에다가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곱한 금액을 경감하지만은 다만 매매계약상의 하자 보수보증 기간 수입신고 수리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해서 외국의 매도인 부담 즉 무상수리 받았네요. 이럴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곱한 금액이 경감액이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개의 항목을 보시면 수입신고 가격 과 라의 가공 수리 비용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 이거 보시면 양육항까지 그러니까 저기 중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다는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라는 건 중국의 선적항에서 우리나라 수입항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다시 문제를 보시면은 그래서 수출품의 수출 신고 가격은 기본적으로 경감 대상에 들어가고 있고. 가공 수리 비용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3번과 4번 부분인데요. 수출품의 양육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이건 뭔 뜻이에요? 여기서 굳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양육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라는 건 이거죠. 왜냐면 양육항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니까요. 그런데 그네 번째 보시면 가공 또는 수리 후 해당 가공 또는 수리가 발생한 장소에서 국내 수입항까지라고 그랬어요. 해당 가공 또는 수리가 발생한 장소에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 그림에서 본다면 아예 수리 장소인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비과세 대상으로 경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만큼의 운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선적항에서 한국에서의 수입항까지인 것이지 수리 가공이 이루어진 장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즉 50달러로 계산하면 안 되고 30달러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당 가공 또는 수리가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선적항이라고 해야 됩니다. 선적항. 그래서 결국 항구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양육항, 선적항, 국내 수입항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예, 답은 4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셨어요. 27번 보겠습니다. 관세 법령상 감면물품의 용도의 사용 등의 금지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세법 시행령 110조인데요. 감면물품의 용도의 사용 등의 금지기간은 이건 사후관리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후관리 기간 산정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죠. 첫 번째는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들, 두 번째 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 기간, 세 번째는 원재료 부품 경품인 경우의 사후관리 기간, 네 번째는 실행세율에다가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 기간 이렇게 네 가지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실까요? 첫 번째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 기간은 그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면 3년, 4년이면 딱 2년, 3년 이하면 1년이죠. 그래서 5, 4, 3, 3, 2, 1 그랬어요. 감면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으면 만약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면 사후관리 안 하면 되는데 적으면 사후관리를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이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지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연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까지 내요. 세 번째, 원재료 부품 경품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사용 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입니다. 네 번째,
실행세율의 감면율을 곱한 율이 3% 이하이면 1년 관성장이고 3% 초과 7% 이하이면 2년 관성장이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연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후관리할 필요가 없는데요. 사후관리를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해놓기 위해서 만든 표현이 뭐냐면 수입신고 수리일까지 사후관리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 앞에 부분과 잘 어울리지도 않는 표현이지만은 이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라는 표현은 어디에 붙으면 좋아요? 바로 3번에 있는 원재료 부분품 경품에 붙으면 좋은 말이죠. 이것이 특정 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경우에 감면 용도에 사용하기에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관리는 거기에서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원재료, 부품, 경품인 경우에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라는 표현을 붙이고 이거는 여기 유일합니다. 이 위쪽에 있는 거는 그래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수입신고 수리일까지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예, 답이 그래서 1번이네요. 내용 연수가 4년이면 2년이에요. 기억나시죠? 5년, 4년, 3년, 3년, 2년, 1년. 5년 이상이면 3년이고, 딱 4년이면 2년이고, 3년 이하이면 1년이고,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관세 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이게 바로 관세율 적용 순위가 적용이 된 실행 관세율인데 그 율이 3% 이하이면 1년이고 3에서 7% 이하이면 그때는 이제 2년이고 그렇습니다. 여긴 3년짜리는 없어요. 네, 28번 보겠습니다. 원산지를 결정할 때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 만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일정한 경우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대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거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봐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일정한 경우가 무엇이냐? 예.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행규칙 76조인데요. 직접 운송 원칙입니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운송된 경우에만 그 원산지를 인정하겠다. 다만 밑에 있는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직접 반입되지 않았지만 직접 반입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첫 번째는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이어야 되고 관상구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고 하역 재선적은 해도 되지만 그 밖의 추가적인 작업은 하면 안 됩니다. 2호 전시 목적이어야 되고 관상국의 통제하에 있다가 오면 되네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바로 1호의 다목인데요.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아니죠. 뭐는 해도 돼요? 하역이나 재선적이나 정상 상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은 해도 되지만은 그 외의 추가적인 작업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추가적인 작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28번 문제 보시면요. 지리적 이유로 단순 경유하고.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상구의 통제하에 보석이 장치된 것도 맞죠.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작업한 것도 괜찮습니다. 하역과 재선적 정도는 괜찮거든요. 같은 이유로 2번도 맞습니다. 그죠? 근데 3번에 보시면은 운송상의 이유도 맞고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상구의 통제하에 보호세구역에 장치된 것도 맞는데 여기 보시면 끝부분에 추가적인 작업을 한것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추가적인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거는 전시 목적인데요. 전시 목적이고 해당 국가의 관상구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다른 나라를 들려서 왔다 하더라도 이건 직접 반입된 것으로 봐줍니다. 네, 29번 보겠습니다. 세관장이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지금 뭘 허용해서는 안 되냐면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대요. 뭔가 원산지 표시를 잘안한것 같은 것 같은데요. 보시면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이랬죠. 여기도 원산지 표시란 말이 또 있네요. 벌써 형식상 다르네, 그지? 1번에 보면 법령에 따라, 법령에 따라, 3번도 법령에 따라 그러는데 여기만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게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제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는 물품이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됐대요. 사실과 다르게 표시됐대요. 아예 표시가 되어 있지 않대요. 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허위 표시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되죠. 4번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았거나 수리 장치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보세구역 반입명령 사유죠. 예, 보세구역 반입명령. 네, 30번 보겠습니다. 원산 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확인 요청이라는 건 외국에서 들어온 원산 증명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될때 물어보는 것이고, 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1번에 보시면 세관장은 원산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즉 외국 세관 등에 뭔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죠. 이럴 때 이제 세관장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즉 수입자가 들고 온 원산 증명서가 의심이 되어서 그것의 진위 여부 정확성을 외국에 물어볼 때에는 반드시 수입신과 수리대기, 이상하다 이게. 이 틀렸네요. 답이 1번이겠는데요. 수입신과 수리되기 전에가 아니라 수입신과 수리된 후에 해야 돼요. 수입신과 수리된 후에. 이 진위 여부 정확성을 확인한다고 통관을 안 해주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이건 통관은 끝내주고 나중에 외국에 물어봐라. 뭐 이런 얘기죠. 2번. 최빈 개발선국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외국 세관 등의 원산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대요. 뭔가 적정한 기간 내에 회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의 진위 여부 정확성을 물어봤는데 외국이 회신을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원산증명서는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하기 때문에 일반 특혜 관세이든 뭐 편입 관세이든 그런 어떤 관세상의 특혜를 적용하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일반 특혜 관세를 그중 이제 하나의 예시로 넣고 있는데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장은 맞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장인데요. 일단은 좀 기억을 하면서 보세요. 최빈 개발선국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 특별히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했을 때 6개월 이내에 결과가 회신되지 않으면 일반 특혜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 법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233조인데요. 원산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 및 조사. 이 표현을 그대로 지금 문제 갖다 쓴 거네요. 거기에 이제 1항은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원산증명서 등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하는 그런 수입할 때 이야기인데요.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수입신과 수리된 이후에 그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 요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항을 보시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특혜 관세, 국제협력 관세, 편입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대요. 뭔가 이게 지금 관세 특혜 세 가지, 일반 특혜 관세, 국제협력 관세, 편입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이 세 가지 경우, 1호, 2호, 3호인 경우에 저런 특혜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외국 세관 등이 기획적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거, 또는 회신이 오긴 왔는데 이번처럼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 3번 회신이 오긴 왔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산증명서를 무시해버리는, 그 원산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획정보를 정하는 기간, 그게 몇 년인데요. 몇 개월인데요. 이걸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럼 시행규칙의 77조의 2입니다. 기획정보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국제협력관세로서 그중에 특별히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진여부 정확성을 물어봤을 때에는 그 회신 기간이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4개월이에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 복잡하게 생겨 있는 것만 같아요. 나올 수 있긴 한데 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사람들이 좀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내기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건 여기는 이제 4개월인데 2호를 보시면은 최빈 개발선국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 이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법의 76조에서 특별히 법률에서도 최빈 개발선국이란 말, 일반 특혜 관세라는 말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출제자도 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외국에 확인 요청했을 때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이 바로 회신 기간입니다. 6개월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시니까 알겠네요. 그죠? 아, 여기 나오는 이 최빈 개발선국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외국 세관 등의 원색명세서 확인 요청한 경우에 확인 요청한 날부터 6개월까지. 그죠? 예, 여기까지네요. 6개월까지. 응? 여기까지가 바로 시행 규칙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특혜 관세, 편입 관세, 국제협력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지만 이거 자체가 일반 특혜 관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일반 특혜 관세만 넣으면 될 거예요. 3번, 납세무자는 원서증명서 등의 진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재밌네요. 회신받은 사람은 세관장이고,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아마도 납세무자이겠죠. 그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아서 알게 됐으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안나부터 2개월 이내 경정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맞나요?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일단 별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38조의 3인데요. 수정 및 경정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3항에 보시면은 납세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안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데요. 그것은 시행령 34조의 2항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보세요. 1호, 최초 신고 또는 경정에서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두 번째는 계산할 수 없었지만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자료가 생겼다는 거죠. 3호를 보세요. 바로 이 내용인데요. 원산증명서 등의 진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았대요. 세관장은 회신을 받고 납세무자가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았는데 세관장으로부터 의심받고 있었던 CO, 즉 원산증명서가 진짜다라는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납세무자가 이전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 즉 관세 특혜를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냈어야만 했던 그 세액을 나중에 돌려받겠다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3항에 있는 2개월짜리 경정 청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잘 보세요. 예.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납세무자가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2개월짜리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4번, 원산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증명서 및 원산증명서 확인 자료의 진여부 정확성, 뭐이 얘기 계속 나오네요. 요청을 해서 이때도 역시나 회신을 받았네요. 회신을 받은 경우,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 이거는 뭔가 이 경정 청구는, 위에 있는 이 경정 청구 부분은 이거는 납세무자가 지금 하는 건데, 이 4번에 있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라는 건 이건 지금 세관장이 하는 그런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신이 왔는데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회신이 올 수도 있고 세관장의 주장에 맞게 올 수도 있죠. 이 동그라미 3번은 회신이 오긴 왔는데 원산증명서가 진짜다, 특혜 대상이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아니라는, 그죠? 세관장이 맞다는, 원산증명서가 가짜라는 뭐 그런 회신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이라도 세관장이 부과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언제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원래는 5년 또는 10년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1년을 더 주는 경우가 있고 2개월을 더 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건 지금 이 동그라미 4번도 별표.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관세부가 제척기간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네, 법의 21조인데요. 관세부가의 제척기간. 원래는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관세포탈 부정환급 부정감면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근데 이제 2항에 보니까 1년짜리, 2개월짜리 관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의 특례가 있네요. 네, 그중에서 이 5호에 보시면은 이 가장 긴 부분인데요. 이 5호. 여기 보시면 원생명서 진위 여부 정확성을 이제 확인 요청을 했는데, 진위 여부 정확성 확인을 요청을 해서 회신을 받았대요. 근데 세관장에게 유리한 회신을 받은 거예요. 원생명서가 가짜인가 봐요. 그래서 이전에 세금 더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에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기산일은 회신을 받은 날부터인데요.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